자, 전산 용어 영안 대역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섹션 3은 앞에서 설명한 전산 용어와 좀 다르게 영안 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용어에 관해서 영어로 되어 있는 설명문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한글로 된 번역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 문제에 있어서 주로 특정한 단어에 관한 영어 설명을 제시하고 어떤 것이 맞느냐를 고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수의 이제 한글 설명들을 간단하게 준 다음에 줄리기 형태, 서로 연결하기 형태의 문제들로 제공이 됩니다. 오늘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산 용어 한 48개 정도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몇 가지 부분들 이 전산 용어를 영안 대역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I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으로 되어 있죠. 자, 뭐 영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is the simulation of human intelligence process by machine. AI는 human intelligence process, 인간의 두뇌의 과정들을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시뮬레이션은 이게 흉내 내는 거죠. By machines. 기계에 의하여, especially computer systems. 이 기계라는 게 주로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되는 거죠. These processes include learning.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요. learning, 학습하는 거. 그다음에 reasoning. reasoning은 되게 이제 추론하는 거죠. 어떤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사실을 뽑아내는 걸 이제 보통 추론이라고 합니다. and self-connection. 그리고 스스로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A particular application of AI. AI의 특별한 응용 영역은 include, 뭘 포함하고 있냐면, expert system,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진단하는 진단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행동을 흉내내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voice recognition, 음성을 인식하는 거, machine vision, 기계의 비전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패턴 인식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and so on 이런 등등등을 포함하고 있다. AI is the branch of computer system, computer science. AI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한 가지인데 concerned with making computers behave like humans. 컴퓨터를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의 한 브랜치다라는 거죠. The term was coined in 1956. 1956년에 coined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존 맥카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존 맥카시 교수는 인공지능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고요. 보통 리스프 같은 인공지능 언어를 만들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공대를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이제 풀어 사용을 하고 있죠. AI includes games, brain, expert systems, natural languages, neural networks,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robotics 이렇게 돼 있죠. AI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게임 플레잉, 게임 가지고 노는 거,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expert system, 그다음에 natural languages, 이런 한국어나 영어나 일본어 같은 자연어 처리하는 거죠. 자연어를 인식하거나 번역하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그다음 Neural Networks 이거는 이제 사람의 뇌 구조를 그대로 흉내를 내서 주로 학습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듈이고요. 크게 보면 이제 로보틱스 이런 쪽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AR로 가보겠습니다. Augmented Reality 보통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번역합니다. AR is the live 생생하게 살아있는 direct or indirect view.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어떤 그 view를 말하는 거죠. of physical, real world environment. 물리적이거나 물리적이고 또 실세계의 환경에 관한 어떤 view를 다루는 것을 AR이라고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이제 그 환경에 대한 설명이 이 밑에 따라옵니다. whose elements are augmented and supplemented. 이런 환경의 구성 요소들이 augmented, augment라는 게 이제 증가된다는 뜻이죠. 실제보다 더 많게 요소들이 추가되는 걸 말하고요. and supplemented는 이제 보충된다, 뭐 대체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실생에 있는 요소들이 다른 걸로 대체되는데, by computer generated,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sensor input, 어떤 센서 인풋에 의해서, 증강이 되거나 아니면 대체가 된다, 보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such as, 그런 sensor input의 종류가 sound, video, 그다음에 graphics or GPS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인풋의 종류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AR replaces the real world with simulated ones. AR은 결국은 real world, 실세계를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는 겁니다. A simulated one, 하나의 시뮬레이터가 된 one, 이렇게 world죠. A simulated world로 real world를 대체하는 게 바로 AR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loud computing is the use of computing resources. 클라우드 컴퓨팅은 컴퓨팅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형태의 자원들이냐면 that are delivered as a service over network. 이 컴퓨터 자원들은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네트워크 over network,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로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실제는 이제 컴퓨팅 자원들, 예를 들면 계산이나 네트워크나 뭐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보통 구매를 하잖아요. 네, 구매하지 않고 내가 쓰는 것만큼 서비스해주는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다라는 겁니다. Cloud computing entrusts remote services with a user's data, software, and computation. 클라우드 컴퓨팅은 entrust, 뭐를 이제 위탁하는데요. entrust A with B. 그렇게 되면 B를 A한테 위탁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데이터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컴퓨테이션, 계산 이런 것들을 리모트 서비스, 원격 서비스로 이제 위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옆에 놓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두거나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서 돌리거나 계산하거나 네트워크 연결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자기가 직접 설치하거나 하지 않고 마치 이 전기나 수도를 필요한 만큼 본인들이 서비스 받는 것처럼 그런 원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해 주는 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다라는 설명이 됩니다. 쿠키에 관한 설명입니다. A cookie is usually a small piece of data. 보통 쿠키라는 거는 아주 작은 크기, 작은 조각의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Sent from a website. 웹사이트로부터 보내진 데이터의 작은 조각을 말한다. And stored in a user's web browser. 사용자의 웹브라우저 안에 저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While a user is browsing a website. 어떤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웹사이트를 브라우징, 이제 검색하고 있는 동안에 웹브라우저 안에 저장되어 있는 작은 데이터 조각을 쿠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쿠키가 저장이 되면 주로 특정한 사이트를 페이지에서 넘어가고 넘어가더라도 앞에 페이지 어떤 정보들이 연속적으로 뒷페이지한테 이어지는 역할들을 바로 쿠키라는 데이터가 사용자의 브라우저 안에 저장되어서 그걸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쿠키가 유출되면 사용자의 여러 가지 검색 정보나 또 개인 정보들이 유출되는 그런 보안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도메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인터넷이나 이런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Domain name is a unique name. Domain name은 유일한 명칭입니다. 어떤 명칭이냐면 that identifies on internet resources, such as a website. 웹사이트와 같은 인터넷 자원들을 식별하는, identify 하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Domain name입니다. Domain name is an identification string.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메인 이름은 어떤 걸 식별하는 어떤 문자열인데요. That define a realm of administrative autonomy, authority, or control on the internet. 식별하는 문자열인데 어떤 것을 정의하고 있냐면 administrative autonomy. autonomy라는 게 보통 자치활동인데 어떤 관리가 되고 있는 자치활동이나 아니면 authority, 권한이나 control, 어떤 제어장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대한 거냐면 on the internet,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에 관한 a realm of, 그에 관한 영역이다. 그런 영역들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그런 그 identification 문자의 스트링을 바로 domain name이라고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Java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랭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Java is a computer program language that is concurrent, class-based, object-oriented, and specifically designed to have a few implementation dependencies as possible. 자, Java는 컴퓨터 프로그램 랭귀지인데 어떤 거냐면 that is concurrent, 동시에 발생한다, 보통 병행이라고 번역하는데요. 뭐 멀티스레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레드들이 동시에 실행이 되죠. 이것을 이제 컨커런트라고 하고요. 클래스 기반이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보통 객체 지향형 기반 언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시피컬리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어떻게 디자인이 됐냐면 a few implementation dependency as possible. 그러니까 as 여기 보면 as few as possible이죠. 최대한 적 적게 가지도록 설계가 되었다. 뭘 적게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냐면요. Implementation Dependency. 이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구현되느냐에 따라서 그 구현에 따른 종속성을 최대한 적게 갖도록 설계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종속성이 최대한 적다는 이야기는 가급적 독립적이고 특별한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플랫폼과 독립적이도록 설계가 된 언어다라는 이야기죠. Java is intended to let application developers, application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거를 허락해 주도록 이렇게 의도된 언어가 바로 Java다. 근데 어떤 걸 허락하냐면요. Write once, run anywhere. 한 번만 작성하고 걔를 수행할 때는 아무 곳에서든지. 이 아무 곳이라는 이야기는 뭐 예를 들면 웹 브라우저에 따라서 어떤 PC에 운영체제에 따라서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수행이 될수 있는 실행이 될수 있는 그런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자바가 설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write once, run anywhere를 첫 글자를 따라서 오라라고 하죠. 오라. 오라라는 것이 개발자로 하여금 가능하도록 해준 건데 이 오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meaning that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code that runs one platform 하나의 플랫폼, 이 플랫폼을 이제 보통 우리가 운영체제나 뭐 인터넷 같은 웹브라우저 이런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의 플랫폼에서 runs on, 이제 수행되고 있는 어떤 코드는, 이 코드는 이제 보통 자바 코드를 말합니다. 자바 코드는 does not need to be recompiled. 다시 recompiled, 번역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번역되어 있냐면 to run on another 플랫폼, 또 다른 플랫폼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다시 번역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실행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자바 공부를 하게 되시면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 바이트 코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플랫폼과 디펜던시가 이제 없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여러 군데에서 실행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바는 그렇게 하도록 설계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매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A mashup is a web page. 뭐웹 어플리케이션, 매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웹페이지거나 웹 어플리케이션이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that uses contents, 어떤 컨텐츠를 사용하는데 어떤 컨텐츠냐면 from more than one source, 하나 이상의 근원지로부터 컨텐츠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냐면 to create a single new service, 단일의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Displayed in a single graphical interface. 이런 단일의 새로운 서비스는 또 하나의 그래픽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보여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The main characteristics of mashup. 이 mashup의 주요 특징은 뭐냐면 combination, 결합하는 거고요. visualization, 그다음에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 and aggregation, 모으는 거죠, 집결하는 거다. 그래서 매쉬업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것들을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결합하거나 모으거나 이걸 다시 한 곳으로 이렇게 보여지도록 조작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로 보여주는 게 바로 매쉬업 서비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PMP, Plug and Play의 약자죠. In computing. A PMP device or computer bus. 이 PMP 장치 또는 PMP 컴퓨터 버스라는 게 있는데, 이런 PMP 장비들은 is one
with specification that pass rates the discovery of hardware component. hardware 구성 요소를 발견하는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사양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거냐면, in a system without need for physical device configuration. physical device configuration. 물리적인 장치에 관한, 어떤 configuration 설정이라든지 어떤 세팅이죠. 그런 거를 without the need for, 이런 걸할 필요가 없이, 시스템 안에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하드웨어 요소를 말하는 거죠. or user intervention, 사용자가 중간에 개입하는 겁니다. in resolving resource conflicts. 어떤 자원이 상충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통 이제 하드웨어 장비들을 추가하게 되면 기존 장비하고 충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주로 개입하죠. 아니면 물리적으로 장치 설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보통 플러그 앤 플레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유닉스는 운영체제 일종인데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ix is a popular multi-user multitasking. 여기 글자가 하나 생략되어 있네요. Operating System의 OS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닉스는 가장 보편적인 다중 사용자 다중 머스킹의 운영체제이다. 그리고 다시 설명합니다. Unix developed at Bell Labs. In the early 1970s. 유닉스는 언제 개발되었냐면, 1970년대 초에 AT&T Bell Lab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Unix was designed to be a small, flexible system used exclusively by programmers. 유닉스는 아주 작고 유연성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디자인이 됐는데, 어떻게 사용되냐면, exclusively, 베타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누구에 의해서? programmers. 다양한 사용자들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베타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다중 사용자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각각의 사용자가 그 안에 자기가, 베타적으로 어떤 영역들을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 또 대부분 작고 유연한 시스템이고요. 이제 나중에 리눅스, 뭐 안드로이드가 바로 이 유닉스 계열에서 개발된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앞부분에 있어서 요 유닉스 앞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주시고 이제 문장 하나 끝나는 점을 찍어 주시면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산용어 영안 대역 가운데서 마지막 단어인데 와이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Wi-Fi is a local area wireless computer networking technology. Wi-Fi라는 것은 local area, 근거리, 근거리죠. 지역 또는 뭐 지역망, 무선의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을 말한다. 지역에서 다루게 되는 그런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죠. That allows electronic devices to network. 어떤 전기, 여기 전자장치들을 네트워크상에 허용을 해주는 그런, 기술을 말하고요. Mainly using the 2.4 GHz UHF. 2.4 GHz UHF를 사용을 주로 하고요. And 5 GHz SHF ISM Radio Bandwidth. 또 이제 무선 대역이죠. 무선 대역을 이제 2.4 GHz UHF나 5 GHz SHF ISM을 주로 사용을 한다. The term Wi-Fi is used in general English as a synonym for WLAN. 이 와이파이라는 용어는 주로 일반적으로 그 WLAN, Wireless LAN이죠. 무선 지역망에 관한 시너님, 동의어로 보통은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 영어의 영안 대역은 이보다 사실 더 많이 있지만 가장, 흔하게 다룰 수 있고 또 보통만 이해해야 되는 용어를 가지고 주로 선별해서 제시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주로 그 먼저 한글로 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대비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아마 그 전산 영어 푸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